저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5년 그리고 국제 와우엠에서 총 28년을 섬겼습니다. 선교하고 여러 나라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는 선교단체를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2011년도에 선교단체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저희 동생이 있는 미국의 동부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자신의 삶부터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제가 그동안에 선교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참잘 섬기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예수님 잘 믿고 몽땅 다 드리면서 헌신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고 온전히 다100%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선교 생활 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긴 것보다 사역을 더 사랑했다라는 걸 보여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저 안에서 흘러나야 되는데 능력이 흘러나는 것은 같은데 제 안에는 예수님하고 1대1의 커넥트가 흐려져서 제가 생명력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예수님만 잘 섬긴다고 이렇게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고 달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이 아니고 사역이었군요. 선교였군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제가 와웜을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면서 제가 오직 한분 하나님 지금부터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우상 숭배가 될수 있는 거 아십니까? 될수 있습니다. 또 선교 완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이 저희의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것도 우상이 될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제 와웜에서 전부 내려놓고 사역 다 내려놓고 제 남편한테 저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예수 전도단에서도 그렇고 국제 와웜에서도 그렇고 최고의 그 지도자 그쪽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바라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면서 아, 저 자매는 참 잘하고 있어. 우리가 따라가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하나님께 여쭙고 제 남편한테 여보 나를 도와 당신께서 나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내가 이것을 떠나고 정말 예수님한테만 올인을 하고 싶은데 이 주변에서 나를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추겨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는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을 떠나는 거를 나를 도와주시오. 해갖고 남편의 도움과 함께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내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미워서 징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대한민국이 심한 위기 가운데 징계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단치는 자식은 사랑하는 자식을 야단치고 그리고 징계하지요. 여러분, 자식을 왜 때리십니까? 잘 되라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향한 품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이 품은 소원은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자꾸 딴 길로 나가고 딴짓하니까 어떻게 때려서라도 아프게 고난을 해서라도 징계를 못 감당할 것만 같은 그러한 징계, 망할 것 같은 그런 징계를 해서라도
어떻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속으로 겨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단친다고 에이씨 하고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하고 떠나가면 그건 불황자입니다. 불황자. 예, 불효자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속으로 겨드러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비로 내려서 말씀이 비처럼 내려서 이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화로운 열매로 드려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엎드려졌을 때에 제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도 제 몸도 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제 제가 선교사라고 부름받기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저 그냥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름 없이 그렇게 저를 숨겨주세요. 이제는 제 얼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섬겨볼게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제가 선교하는 것 같이 제가 무슨 큰일 해서 뭔가를 많이 이루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식 노릇 이제 안 할게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중보기도 사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2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어지고 애통해하시면서 찢어지는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 어떻게 알아듣고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그냥 그렇지라고 머릿속으로 깨닫는 말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에는 우리 안에 역사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예, 믿음의 행위가 있듯이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듣고 가서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고 떠나오게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 아버지께서 저 개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역사가 듣는 자리에서 듣는 자에게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알아듣는다고 얘기할 때는 순종까지 포함해서 알아듣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나오면 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니? 라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꾸짖잖아요. 순종이 없으면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요. 대한민국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와 일 안 하시는 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귀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알아듣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300명, 그 10사람, 그 70인 이 순종하는 귀를 알아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정치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역사 경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기 지금 모이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듣는 대로 제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듣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마음껏 해보십시오. 저는 순종하고 이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이 지금 한 70분은 넘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숫자를 잘 못 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동네를 뒤집어 놓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오셔서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 70인들을 뒤집어 놓으시고 성령님으로 채우시고 근데 그 70인들에게 맨 처음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받게 하셨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주 안디옥 교회를 빛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 왜 한국에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요. 제가 중보기도 하는데 저는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초점을 맞춰서 하는 중보기도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고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살아도.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 특별하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10월 둘째 주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400명가량이 연합해서 한 10개국 넘어에서 모여서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찢겨진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깨어진 상한 마음을 저희들이 받아서 바닥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몇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해 주시면서 저보고 한국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일주일 동안 여기서 회개했듯이 너가 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찢은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직접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랑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너가 외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 받을 때는 너무 갑작스러워갖고 벙 쪄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미국에서 이미 기도 잘 하고 있는데 뭡니까?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게 연합기도였기 때문에 제가 타주에 가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희 남편이 아 당신 일주일 벌써 갔다 와가지고 집 비워놨는데 갔다 와갖고 또 어딜 간다고? 이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더 기도했는데 주일날 제가 이제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제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일단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스하고 순종한다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 남편의 마음을 바꾸시는 건 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했는데 주일날 이제 갔다 와가지고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면 100% 지지하고 축복하고 파송한다고 잘 갔다 오라고 얼마가 되든지 갔다 오라고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52일이든 33일이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지시만 하십시오. 전 심부름꾼이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저는 따라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척척척 제가 한국에 나와 있어서 묵어야 될 숙소, 비행기 값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제가 계획 갖고 나온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제 개인 기도가 끝나고 또 특별히 맡기신 일을 마치게 하신 다음에 한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기도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기도를 하거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누구를 아는 사람을 옛날에 알던 사람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를 좀 써주시고 기도를 같이 하십시다 하는 게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코디네이션 다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것도 사실은 어저께 왔습니다. 예, 어저께 와서 저는 오늘 목요일 날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아예 오늘 왔을 텐데 제가 목요일 날 여기에서 이런 귀한 모임이 있다는 걸 모르고 여기 이렇게 어저께 내려왔는데 제가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저기 어느 목사님, 이 목사님이신가 다른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목요일 날 제가 여기 광주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이제 광주에 오면 저는 유튜브로 박 목사님 또 여기에서 그 국가 금식 기도회 하나님께서 저를 국가를 위한 기도를 시키셨기 때문에 무슨 국가 금식 기도회 나라를 위한 민족 기도회 하면은 제가 찾아갖고 그런 거를 읽어보고 또 유튜브를 보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광주 금식 그 기도회가 여기서 있던 제가 유튜브를 보고 한국 가서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왔을 때에 이제 그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서 하는 일을 대강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을 돌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외치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어디부터 갈까요? 동쪽부터 서쪽을 돌까요? 서쪽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서 올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계획을 스케줄을 하나님이 좀 짜주세요 했는데 이제 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광주에. 그래서 제가 광주 가면 꼭 광주 안디옥 교회를 찾아보리라. 거기 가서 나도 같이 그분들과 기도하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기 이렇게 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자체가 귀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체가 귀하신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얼굴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대실 수 있는 분들은 너무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고 내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는 내 자녀들은 정말 나에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꾸시기 원하시고 또 바꾸실 수 있는 능히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예요. 누가 내 말을 듣고 알아들어서 그 악한 자들과 악한 행위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경고하면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겠느냐.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고 나를 구하며 기도하면 겸비하고 기도하면 겸비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낮춘다는 것이잖아요. 뭘로 우리가 육신인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는 육으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는 영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루 3끼 먹을 거 2끼 먹고 2끼 먹을 거 1끼 먹고 근데 여러분 삽니다.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고 나에게서 겸비해서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너희들이 떠나면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까? 믿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너희 입술에서 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손가락질하는 것을 그만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들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죽겠습니다 라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땅에 있는 그 죄를 사하고 무고히 흘린 피를 내 피로 씻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나라가 지은 죄, 이 교회가 지은 죄, 하나님 이 교회가 첫사랑에서 떠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우셨고 옛날에 1906년 7년에 선천에서 원산에서 부으셨던 하나님의 그 부흥, 부으실 때에는 부흥이 끝이 아닙니다. 부흥은 과정일 뿐이에요. 부흥을 일으키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왜 부으십니까? 너희들 새롭게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대한민국 부자 되어서 잘 사는 나라, 모든 편리함이 극치를 달리는 나라로 잘 살 거라?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부요함과 편안한 모든 그 하이텍의 극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메시아이신 것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징계를 받지만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떠나시지 아니하고 매라도 때리는 회초리를 대시는 하나님 함께 있어야지 회초리 되시지 멀리 계신 하나님의 회초리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받은 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중동지역으로 이슬람 지역으로 공산 아직 깨부셔지지 않은 이 공산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깨부셔야 합니다. 뭘로 깨부십니까? 우리의 육으로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첫사랑에서 떠나서 하나님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땅에 2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었더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풍랑을 만나서 마치 금방 고꾸라져서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 상황에 와 있습니까? 얘들아, 내가 흔드는 이유가 있다. 전쟁의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게 하는 이유가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가 회개하면서 첫사랑 떠난 거, 하나님 철회하면서 하나님 얼굴 구하던 거,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면 이 대한민국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대한민국이 살겠습니다. 라고 직장 가기 전에 새벽 기도 가고 직장 끝나고 철야 기도 가고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나라의 해답이신 줄 믿고 그렇게 찾던 그때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온 나라의 열방의 주제자 아니십니까? 온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온 열방의 주제자이시고 온 열방의 열방을 보실 때에 한 통의 한 방울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보신다고 했습니다. 열방의 주제자를 임금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온 열방의 주제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임하도록 교회가 엎드려져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스이시고 원천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마음을 찢는 회개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너희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 갔다가 월요일 날 부산으로 갑니다. 이제 동대구를 거쳐서 포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돌아서 강릉까지 이제 돌면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집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광주 이 사모하던
와서 꼭 뵙고 싶었던 광주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잠깐이라도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분명히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미국에서도 기도하고 한국에서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일으키셔서 복음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하는 나라로 다시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